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벽돌 네 발에 타차하면서 그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 생각, 그걸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일반화 시키는 건 오류는 범하지 말아주세요. 자, 지금 이제 수녀원 뒤쪽에 이제 조그만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언제 와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곳이에요. 지금 전화 오기를 뭐 벽돌 한 네 발에 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차는 와 있는데 요 부분이 지금 땅이 양쪽 가쪽이 좀 물러요. 땅이 물러갖고 부서지는 땅이고 또 약간 비탈이진 땅이거든요. 하차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 현장에 이제 지게차 한 네다섯 번 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차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이고 네 발에 트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이거 회전할 수가 없네요. 지게차가 회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레트 뚫으려고 그러면은 지게차가 헛바퀴가 돌아버려요. 더 이상 하다가 빠질 것 같아요. 포기하고 다시 이제 저 밖에 쪽에 약간 넓은 곳 있거든요. 그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간단히 끝내고 다음 현장을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현장을 못 가게 되겠죠. 물론 저 밖에서부터 들고 와도 한 10분 정도, 10분, 15분이면 끝나겠지만 또 여기서 제가 그 작업을 끝내놓고 다음 현장을 가게 되면은 시간이 꽤 많이 흐를 거예요. 처음 쳐나온 시간부터 한 3, 40분은 흐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 우리 이제 영업용 지게차 저처럼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요거로 네 개를 다 하차해서 운반을 해고선 가기에는 너무 또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고 요즘 불경기에 일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데 뭐 끝까지 차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참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 물건 내리면서도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처음에 이 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벽돌 한 4바레트 정도 된다고요. 이제 현장이 저희 사무실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오는 중이었죠. 그거 뭐 벽돌 4바레트 해봤자 한 10분이면 다 하차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리 뭐 5분에다가 하차 10분, 한 15분, 20분이면 작업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현장에 다 와가는데 전화가 한 곳이 옵니다. 그 전화가 온 곳은 이제 이 현장에서 약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차, 그래서 간단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한 서너 파레트 되나봐요. 그럼 뭐 그것도 일하는 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 10분이면 끝나니까 15분 이동한다고 쳐도 한 25분 정도면 그 현장에 도착해서 30분 정도면 또 이제 작업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 예상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처음 전화 받았을 때 상상했던 대로 생각하면은 요거 네 발에트 끝나고 다음 현장까지 가서 끝나고 오더라도 뭐 한 시간 아니면 다 끝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화 주신 분도 많이 기다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지게차는 천천히 다닌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일이었지만 지금 이제 여기처럼 하차해갖고 또 이 운반을 해야 되는 그 새로운 시간이 추가가 되어버렸죠. 정말 이런 경우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10분도 엄청 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이 작업하는데 안정이 되질 않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여기 뭐 더 빨리 하고 싶어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 두 바레트, 벽돌 두 바레트 들고 가게 되면 앞에가 비탈길이기 때문에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 바레트씩 다니는 게 지금 여기선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판단하기를 처음에 저 앞에서 벽돌을 못 내렸을 때 다른 사무실로 그 일을 넘겨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일을 차고 일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일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거를 갖다 다른 사무실로 넘겨버리고 나면은 이곳에서는 집중해 갖고 안전하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 다음 일을 차고 있었다면은 제가 되게 급해졌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요. 그러다 보면은 안전하게 작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게 바로 변수지요. 변소 말고 변수입니다. 간단한 짐이라지만 멀리서 하차해 갖고 운반하게 되면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운반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 보통 이제 일을 예약을 하거나 이럴 때 생각하면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이 일을 잡아야 돼요. 그래봤자 10분이지만 이 10분이 기다려 보셨잖아요. 엄청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 동영상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 동영상 10분 보려면은 엄청 긴거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상대방이 기다리지 않도록 배차를 빨리빨리 판단해갖고 배차를 해야 돼요. 내가 10분 이상 걸릴 것 같으면 다음 현장을 과감히 포기해갖고 다른 사무실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주든지 하여튼 배차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바로바로 다른 곳으로 배차하면 되는데 그거를 욕심을 내가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차분하게 작업해야 되는데 급하게 다니다 보면은 벽돌 다 엎어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차가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여기서 배차를 다는데 안 하고 이제 요 레미타 갖다 놓고 그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제 안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두 번째 전화 온 것을 다른 사무실을 이제 이제서야 배차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무실에서 그곳에 갔을 때는 거의 벌써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온 지게차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탓은 아닌데 불구하고도 늦게 왔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 탓이 아니더라도 미안할 수밖에 없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 다 틀리지만 일을 찰라 그러지 말고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배차를 해줘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무실까지 다 이제 일이 꽉 겹쳐갖고선 배차할 곳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드려야죠.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죠. 이러이래 해갖고 거기는 얼마나 늦어지게 될 거라는 거. 요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한 시간씩 기다리게 하면은 그 누구라도 화가 나겠죠. 어쨌든 이 배차하는 것도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에게는 영업의 일종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영업용 지게차 혼자 하시는 분 중에는 그냥 독불장군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이 겹치거나 말거나 그냥 혼자서만 그냥 꾸준히 하시는 분. 다른 사무실과 어떤 소통이 없으신 분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영업용 지게차는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고 상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용 지게차의 첫 기본 영업은 타 사무실과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제 생각에는요. 그게 영업용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새로운 영업용 지게차가 사무실에 이제 생기게 되면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어차피 지역에서 그 결국에는 나눠 먹기지만 이렇게도 나눠 먹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도 나눠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서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뭐 막상 또한달 지나고 나면은 다 그게 그거더라고요. 오늘 뭐 주제넘게 쓸데기 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의 그냥 짧은 의견이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뭐다 상황이 틀리겠죠, 어디든지요. 자, 이번에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 폭염에 장마에 정신없죠? 그러나 안전운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